안녕하십니까? 중표! 자, 반장이 시범 나와봐라. 네. 나 남반장 형아랑 되게 친해. 우리 누나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. 오, 멋있다. 나도 발차기 저렇게 하고 싶다. 남반장 형아 되게 쎄. 검은 띠야. 사범님 다음으로 쎄. 반장 형아 3단이지. 3단이면 사범님 할 수 있지. 응? 응. 나 없을 때는 반장이가 사범이니까. 반장이 말 잘 들어라. 네. 어, 엄마. 두부도 같이 사오라고? 우유도 사와도 돼? 어. 제일 맛있어. 어이, 학생. 네? 이쪽으로 가면 버스 정류장이에요? 어,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. 이리로 쭉 가면 돼요?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큰 길로 나가셔야 돼요. 어려운데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? 네? 제가 좀 길치라서 같이 가주세요.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. 근데 학생 이쁘게 생겼네. 네? 일로 와봐요. 아, 일로 와봐요. 아저씨 뭐예요? 아,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아, 싫어요. 일로 와봐요. 아! 출차하는데 왜 데려가려고 그래? 너 누구야? 아, 학생 그게 아니라. 다시 한번 내 눈에 띄어라. 그때는 이걸로 안 끝난다. 남반장! 너는 거길 왜 따라가? 아, 아니, 아저씨가 길을 알려달라 그래서. 그렇게 모르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. 너 유치원 때 안 배웠냐? 맞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고. 그래서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어떡하라고. 남반장! 난 형아가 좋으니까. 자식. 와, 목걸이 걸어준다. 진짜 부럽다. 어? 야, 잠깐 나와봐.